금리를 내리기 시작하고 시장에 돈을 찍어 풀게 되면 당분간은 환호성이 터지는 곳도 있겠지만 유동성 공급 없이 그러니까 시장에 돈을 풀지 않고서는 더 이상의 경기 확장이 어렵다는 반증이니까 맥시멈 끝자락에서 엄청난 심리적 압박과 함께 눈치 게임이 시작될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나저나 골프 치세요? 아, 좋아하세요? 그럼 내기 골프도 치겠네요? 아, 가끔요. 그럼 누가 슥 다가와서 첫 홀에 1,000원을 걸고 그 다음 홀에는 2,000원, 세 번째 홀에서는 4,000원 이런 식으로 거는 돈을 두 배씩 늘려서 내기 골프를 치자고 하면 하실 거예요? 1,000원, 2,000원 걸어서 언제 돈 따냐고요? 그런데 이게 푼돈이 아니에요. 초반에 몇 천원, 몇만 원이지만 아홉 번째 홀에 가면 25만 6천원을 걸어야 하고 15번째 홀에 가면 1,638만 4천원, 마지막 18번째 홀에 가면 1억 3,107만 2천원을 내기로 걸어야 해요. 엄청나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연꽃이라고 말하는 수련이 있잖아요. 이 수련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시기에 호숫가 근처에 가보면 수련이 듬성듬성 호수 위에 떠있는 걸 보게 되죠. 며칠간은 이 수련이 불어나는 걸 눈치를 못 채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가보면 확 불어나 있고 어느새 호수 전체를 덮고 있는 모습을 목격하게 되는데요. 이 연꽃은 자신이 그날 덮은 물 수면의 두 배를 다음날 덮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9일에 걸쳐 호수 수면의 반을 덮었다면 나머지 수면의 반도 29일이 걸려야 할 것 같지만 다음날 하루 만에 수면의 2분의 1을 싹 다 덮는다는 거예요.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무슨 말을 하려는 거냐면 요즘처럼 저금리 기조로 갈 때 은행이자로는 도무지 재미를 볼 수 없을 것 같으니까 고수익 쪽으로 눈을 돌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런 유혹도 많이 생길 테고요. 길게 이야기하면 또 너무 길어질 것 같고 사실 지난 영상에서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 이야기가 들어가니까 노란 딱지가 계속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이야기를 하면 노란 딱지가 또 달릴 것 같고 아무튼 지혜롭게 제가 돌려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엔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시기를 아주 슬기롭게 잘 지나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눈에 보이는 수익보다는 일단 안전한 곳에서 자신이 가진 자산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국내 문제도 첩첩산중 밀려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미국과 중국 문제가 수면 밑과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대충 쇼하다가 끝내려고 시작한 충돌이 아니기 때문에 진정한 과도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승패가 완전히 갈리기 전까지는 수많은 심리적 압박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1815년인가 하여간 워털루 전투 아시죠? 당시 유배 중이던 나폴레옹이 유배지에서 탈출해 영국과 일으킨 전쟁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프랑스 나폴레옹이 패배를 했죠. 이 결과를 영국 채권에 투자한 투자가들은 눈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폴레옹이 승리를 했다면 영국 채권 가격은 하락을 할 테고 만약 패배했다면 반대로 영국 채권 가격은 오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에요. 이때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을 로스차일드 가문의 나탄 로스차일드가 등장을 해요. 이 나탄 로스차일드가 일반 투자가들보다 하루 일찍 나폴레옹의 패배 소식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 채권 가격이 앞으로 폭등을 할 것이다 라는 결과를 미리 알게 된 거예요. 현재 로스차일드 가문 하면 금융계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기가 막히게 돈을 굴린다고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 1800년대부터 남달랐던 거예요. 가격이 앞으로 오른다는 정보를 입수하면 보통 내기 같으면 몰래 매수를 할 텐데 오히려 대놓고 보란 듯이 채권을 팔아지키기 시작해요. 평소 눈치가 빠르다고 자신하는 투자가들은 이 모습을 보고 영국이 전쟁에서 패배했나 보다 단정하고 더 하락하기 전에 본전이라도 해야겠다 생각하고 덩달아 팔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채권시장에서 가격이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는 일반 투자가들은 시장의 가격 하락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그렇죠.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매도에 합류를 해요. 가격은 더 떨어지고 마지막 저항선을 지키던 사람들까지 이 무지막지한 심리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던지는 순간
영국의 채권 가격은 말 그대로 똥값이 됐어요. 하루 만에 90% 이상 폭락을 한 거예요. 이렇게 영국 채권 가격이 완전히 쓰레기가 됐을 때 나탄 로스차일드는 전 재산을 끌어다가 휴지 조각된 채권을 살 수 있는 맥시멈까지 다시 사들여요. 다음 날 영국 정부는 영국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공식 발표를 했고 이때부터 다시 채권 가격은 폭등을 해요. 참 대단하죠. 당시 로스차일드가 거둬들인 수익이 6억 파운드니까 하나로 1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들인 거예요. 단 하루 만에. 이런 식으로 현재 미중 간 무역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성패가 완전히 갈리기 전까지는 비슷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마치 화해할 듯 말 듯, 끝날 듯 말 듯 하면서 말이죠. 이런 심리에 의해 가격 변동이 심한 가운데서는 아무리 합리적인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안전한 쪽에서 자산을 유지하고 수익이 적더라도 좀 바라보고 가는 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확실한 판에 올라타면 방금 이야기했듯 정말 작은 돈 1,000원으로 시작했던 내기가 호를 거듭해 막판에 1억 원 판으로 바뀌고 호수의 2분의 1을 채우기 위해 29일 꼬박 걸렸던 수련이 다음날 하루 만에 호수 전체를 덮는 날이 오듯 반드시 그런 날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나름 돌려서 생각해서 말하는 건데 조금 연관성도 없고 하여간 평균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일단 장기적으로 가져간 결과는 단기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다가 한 번에 꼬꾸라진 결과를 항상 이긴다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아, 그나저나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도 평균을 유지하면서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하는데 물론 광고주 친화적 영상이 아닌 건 아는데 그래서 제가 노딱 안 붙는 영상을 올려보려고 다녀온 곳이 있어요. 시티 오브 드림즈 꿈의 도시라는 곳인데 팍 와닿으시죠? 최고급 복합 리조트와 호텔 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뭐 카지노로 아주 유명하죠. 방금 전에 안전한 곳에서 수익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웬 카지노냐고요? 조금만 더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일단 입구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몸수색을 하고요. 바로 옆엔 중무장한 경비원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뭐 인상은 좋아 보이네요. 자, 카지노 입구가 번쩍번쩍하죠. 환호성도 막 들리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한 이야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카지노는 패스합니다. 사실 아는 분께서 감사하다며 뷔페 식사권 두 장을 주셨어요. 그래서 밥을 먹으러 온 거예요. 식당 입구입니다. 저녁 디너가 한국 돈으로 1인당 5만 원 정도예요. 일단 예쁜 아가씨가 예약을 확인하고요. 예약한 자리로 우리를 안내를 합니다. 아, 생각보다 자리가 좋네요. 뭐 앞으로 먹게 될 음식이 이런 것들인데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이 영상을 올리면 또 분명히 야야야 필리핀 노동자 월급이 20만 30만 원인데 한 끼 10만 원짜리 처먹으면서 잘 하는 짓이다 라는 댓글이 또 달릴 것 같아서 여기서 이만 줄여야 할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 덕분에 맛있게 잘 먹고 왔습니다.